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전남 곳곳에 돌발해충이 발생하면서 산림당국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오늘부터 방류하기로 한 가운데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조기 완공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한달 동안 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충이 서식 지역을 넓혀가면서 수목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돌발 해충이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런 상황이라 효과적인 방제가 어려운 데다 기후변화에 따라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 봉황면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배롱나무가 늘어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잎이 갈색빛으로 얼룩졌고 가지 전체가 바짝 마른 듯한 나무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이 나무에 꽃이 가득 피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발 해충인 맵시 홍나방이 잎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처음 지난해 신안에서 크게 확산했는데 1년 만에 나주와 화순 등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효율적인 방제가 어렵습니다. 전혀 지금 생태적으로 국내에 아직 연구가 안돼 있어요. 바로 내년에 이제 방제 약재부터 찾는 연구부터 시작을 하면 적어도 내년은 좀 빠른 것 같고요. 내후년 정도에 정확한 방제 약재가. 또 다른 돌발 해충인 미국 힘블라방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 병해충 예보가 이달 경계 단계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엔 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던 해충들이 이렇게 갑자기 확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이제 덥고 그러니까 고온하고 이렇게 다습하게 되면은 이게 번식량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애벌레 시절에 많이 가해야 하거든요.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림청은 올해 해충 방제에 135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산림청 관리 병해충은 400여 종에, 실제 병해충은 그의 4, 5배로 추정되는 상황. 어떤 해충이 언제 어디서 확산할지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더 주도면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도 더위는 여전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기습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00mm고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예상 강수량 5에서 30mm 가량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은 적은 상태입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영광 법성포 굴비 상가는 벌써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있는데 방류가 시작되면 얼마나 더큰 타격을 입게 될지 상상도 할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비 가게들이 줄지어선 영광의 법성포 거리입니다. 추석 대목을 한달 정도 앞두고 있지만 거리는 침울한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곧 시작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굴비를 손질하던 상인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당히 불안하죠. 소비자들의 심리 불안이 가장 크게 지금 어렵습니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가 인근에 있는 수산물 직판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아직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매입량이 확연히 줄었다는 겁니다. 이축이 되니까 매입 자체를 안 하죠. 중매인들이나 아니면 매입하시는 분들 자체가 꺼려해요. 우려를 표하는 건 상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바다로 나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민들도 일터를 잃어버린 심정입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어민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거면 적어도 자국 어민들의 동의는 받아야 했던 게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린다는 자체는 수산업을 이제 죽이는 행위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그래도 국민적 동의는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이번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올라 기대감이 컸던 영광 주민들은 오히려 당장 먹고 살 길을 걱정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 오염수 관계로 안 먹게 된다고 하면 그 올린 만큼은 큰 효과가 없고 참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 어민들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남 지역 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벌써부터 생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수산물 판로가 끊기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전복 양식장. 비가 내리고 있지만 김영진 씨는 이른 아침부터 배를 타고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10년째 전복 양식을 하고 있지만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전복 가격이 급락하고 소비가 줄면서 판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갚을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어요. 기름값 올라가지, 전복 자재값 다 올라가지. 우리 전복값은 다운되지, 인건비 올라가지. 정말 답답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둔 새우 양식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창 바쁠 시기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주문이 크게 줄었습니다. 애써 키운 새우를 출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판로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판로가 안 되면은 다 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거저 주다시피 하겠죠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걱정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입을 꺼리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생활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세제 지원을 시작해서 수산 양식 어민들은 전부 다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야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대한민국 수산 1번지 전남 지역 어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전라남도가 단계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대응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기존 62개 품종 800건에서 전 품종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 강화와 원산지 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와 피해 보전금 지급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반해 두 건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혜란 판사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등에서도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전주지법에도 재단 명의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골프장 진입로 변경을 부당하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익 한평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1년 한평군 대동면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 진입로 인허가 과정에서 진출입구를 변경하라고 부당한 업무 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됐는데 한평군은 기존 안대로 진출입구가 확정돼 재정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광주에서 장성 방면 못제 터널에서 25인승 버스가 터널 벽과 충돌해 60대 운전자가 골절상을 입는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회사 통근 버스가 퇴근길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이 검경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투자 사기범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위 경찰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유착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62살 송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검찰과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최근 1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사기범에게 벤츠와 현금 15억 원, 10억 원대의 가상 자산을 수사 무마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사 무마를 자신했던 이유는 20년 가까이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과 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맥을 내세워 경찰 고위직 인사에도 여러 차례 개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경찰 수사망에 오른 자치단체장들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급공사를 따내거나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의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로 사건 처리를 명목으로 공직자에 대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또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등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경 수사관들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낮은 경제성이 여전히 문제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조기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광아 기자입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강진 작천에서 해남 북평을 잇는 38.9km 구간으로 예산 1조 5,9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인 광주 성정 구간의 공정률은 60%. 최근 나주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노선 변경이 이루어져 완공이 2년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구간의 예타가 통과되면 1단계 구간 준공 전 2단계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단계 광주 강진 구간 준공이 26년 이전에 2단계 강진 완도 구간까지 연이어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문제는 예타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의 주요 변수는 경제성인데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의 경제성은 0.29로 낮은 상황. 전남도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타지역 사례 등을 분석해 정책성 평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91km 구간에 사업비 4조 9천억 원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낮은 경제성에도 1단계 구간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의료, 문화, 교육,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저희 전남 선안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완도 2단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주행시간은 21분, 전구간이 개통되면 물류 이동시간은 1시간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임성보성간 철도와 국도 77호선 연결,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추진 등 전남 선안권 SOC 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여수시가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개최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 시기를 4월로 앞당기고 기간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 동안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지역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 여수세계선박람회는 박람회 규모에 비해 개최 기간이 한 달로 짧고 시기도 여름 혹석인 데다 기상 변수도 큰 계절이라는 지역 속에 개최 시기와 기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한 달 갖고 되겠냐? 너무 아쉽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해볼까? 그건 아직 이제 생각 중에 있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 열린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혹석이 대책 부족 등에 대한 혹평을 받으면서 개최 시기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가량 앞당긴 4월로 조정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개최 기간도 당초 한 달이었던 것을 2개월 개최,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행안부, 전라남도와 개최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들을 감안할 때 계획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람회 주무 관청인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 기관인 전라남도는 국제 행사를 안전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과 개최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람회 개최 시기와 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현재 212억 원에 그치고 있는 박람회 예산의 증액 문제가 성결 과제입니다. 선박람회 직접 사업비는 212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다는 지역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국고 건의, 지방비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개최 시기와 기간 확대 방안이 당초 박람회 개최 목표인 미래 선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제섬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담아낼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는 학교들마다 수학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는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에 타고 가야 할 전세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학기 도내 초등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은 모두 1,460건. 하지만 대부분 일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제처가 내놓은 도로교통법 6건 해석 때문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6건 해석을 근거로 경찰청이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임차 가능한 버스는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없는 상황이며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에듀버스는 316대.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기에 적합한 차량이지만 모두 등하교 통학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활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1박 2일 이상 일정이나 먼 거리 이동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버스 업체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통학용 차량으로 사용하려면 각종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 교육도 해야 합니다. 버스 외관을 이렇게 노랗게 칠해야 하고 좌석도 어린이 몸집에 맞는 크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버스 한 대당 최소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개조한 차량은 관광 등 용도로 쓸 수도 없어 전세버스 업체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입의 50%가 초등학교, 유치원의 모든 야외나 수학여행으로 되는데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손실이 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권 해석과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자외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새 차를 장만할 때 썬팅 필름을 많이들 붙이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무료에서 비싸게는 300만 원이 넘는 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싼 만큼 제값을 하는 걸까요? 소비자원이 따져봤습니다. 충북문화방송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부심 방지와 자외선 차단, 냉난방 효율을 위해 부착하는 자동차용 썬팅 필름. 새 차를 출고할 때 제공되는 무료 제품부터 시공비가 360만 원인 제품까지. 브랜드도 종류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려워졌습니다. 반의 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그리고 뭐 25% 정도는 그 이제 그냥 입소문이나 이제 홍보성 글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그렇게 나뉘고. 그렇다면 실제 성능은 어떨까? 한국 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 썬팅 필름 39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인 제품 중에서는 V쿨과 3M 제품이, 40%대에서는 레이노와 후퍼옵틱 제품의 열차단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레이노 제품과 가장 비싼 V쿨 제품 가격은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 제품도 최대 21도의 온도를 낮춰 태양열 차단 성능이 양호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4개사 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신차 쿠폰 제품도 온도 상승을 10에서 21도까지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양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자외선 차단 유리에 썬팅 필름을 부착하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법정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외선 차단 유리에 투과율 70%인 필름을 붙였더니 가시광선 투과율이 60%로 낮아진 겁니다. 자동차 유리가 어두워질수록 야간 사물 인식률이 떨어지고 반응 거리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는 범위에서 썬팅 필름을 선택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시험 과정에서 가시광선 투과율과 적외선 차단율이 잘못 표시된 두 개의 업체를 적발해 표시 개선을 요구했고 해당 업체들은 즉시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올립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체크 선불카드 통합 50만 원으로 자동 충전을 신청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광주 상생카드는 2019년 발행 이후 현재까지 3조 7,100억 원 이상이 발행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여전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세찬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최고 100mm고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매우 큰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잔한 비가 길게 이어진다기보다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갑작스럽게 세찬 비가 쏟아지는 날씨가 반복되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거센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현재 25도 가까이 올라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30도, 광양의 낮 기온도 3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고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